자,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인 최초 해외 힙합 뮤직비디오 리액션 전문 채널인 24/7 칠린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 리액션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여 워럼,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긴급한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래퍼, 특히 여자 래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21의 CL입니다. CL. CL을 정말 좋아해요. 21도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 좋아했고요. CL이 미국 진출한다고 미국을 건너가면서 이따금 활동도 없고 앨범 소식도 없고 뭐 간간이 뭐 블랙 아이드 피스 피처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그 CL의 목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뜬금없이 일본입한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CL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일본입한 그룹 중에 바로 PKCZ가 있습니다. PKCZ. 이야, 이 PKCZ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엠플로의 버벌, 그리고 뭐 익사이 히로, 그리고 뭐 DJ 마키다이, DJ 다루마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 뭐 파티도 하고 앨범도 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그룹인데 이 PKCZ의 새로운 이제 싱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피처링에 아프로젝과 CL을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참 이 CL의 목소리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 YG한테 너무 화났어요. 아무리 블랙핑크가 현재로서는 기세가 좋고 잘 나가고 있지만 21이 YG의 그 공헌한 기여도를 생각을 하면은 특히 또 CL의 어떤 음악적인 능력이나 랩 실력을 생각을 하면은 많이 푸시를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CL의 어떤 음악적 결과물들을 최근에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지금 이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한 겁니다. 아프로젝이 피처링에 있는 것도 좀 특이한데 그 버벌은 CL과도 친분이 워낙 많이 있고 YG 아티스트들과도 친분이 또 많이 있죠. 또 와이프이신 윤씨, MVC를 경영하고 계시는 이제 한국 분이시고 YG와도 인연이 많고 사실 또 그 버벌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부모님인지 조부모님인지가 한국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살짝 한국어 랩도 들을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저는 CL의 목소리 듣는 게 지금 너무 반가워서 빨리 지금 리액션을 해야겠어요. PKCZ의 피처링 CL 애프로잭이 함께한 곡입니다. 아, 곡 제목을 얘기를 해야겠네. Cut It Up입니다. Cut It Up. 뮤직비디오 리액션 지금 바로 시작을 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시에르, 익사일. 아, 일본 느낌이 강하죠? 사무라이 느낌? 어, 비트 진짜 독특해요. 일본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힙합 비트죠? Cut it, cut it. 야, 얼마만에 듣는 목소리야 이게. 저는 예전 21 시절 CL의 어떤 그 랩을 생각을 하면 랩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스타일리시하게 했죠. 아무래도 같은 기획사 선배였던 저는 GD의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CL은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래퍼이기 때문에 영어 랩도 저는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YG의 계보에서 렉스 이후에 좀 카리스마 있고 도프한 랩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저는 걸출한 인재를 역시 CL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셀이 후까지 맡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산다. Cut it up, cut it up. Hey, cut it, cut it. Bubble. 저는 지금은 뭐 일본 힙합에 진짜 뉴 제너레이션 래퍼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일본 힙합을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때 활약하던 힙합 아티스트들이 엠플로, 지브라 아티스트들이었는데 버벌의 랩은 일단 목소리 자체가 간지야.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도프한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랩 실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일본 힙합 씬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MC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 버버의 랩을 들어도 아 진짜 쩐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버블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늙지를 않죠? 관리를 열심히 하는가 봐. 머리를 염색해서 그런가? Two fingers up. Cut it up, cut it up. Hey. 하하. 브레스 너클 봐요. MBC 파우. 와이프의 브랜드죠. 오. 오. 야 CLE 아 뭔가 자신의 앨범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 피처링 랩으로 푸네요. 야 자, 어느 때와 달리 뭔가 랩에서 도끼가 느껴져. 근데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면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물론 일본 색채가 강하지만 일본식 스타일로 뮤직비디오를 표현한 미스 엘리엇? 예, 미스 엘리엇 같은 아티스트의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카리라 카리라 Cut it, ayy. 야, 오랜만이다. PK Seas featuring CL Afrojack이 함께한 Cut It Up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봤습니다. CL이 돌아왔네요. 그리고 CL의 랩은 아직 살아있어. 랩 실력이 안 죽었어. 아 진짜 YG는 솔로 앨범이라도 내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와,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냅둘 건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듣는 엠플로 출신의 버벌의 랩도 굉장히 잘 들었어요. 진짜 옛날에 엠플로 노래 중에 제가 처음 들었던 곡이 바로 How You Like Me Now였는데 그때는 버벌이 How You Like Me Now 이렇게 랩만 해도 아 멋있다 쩐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로 지금 그때 듣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난 것 같은데도 버벌도 아직까지는 랩 실력이나 이런 게 살아있고 더군다나 뮤직비디오에서 봤을 때 늙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좋은 바이브가 함께하고 있어서 늙지를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